지금 오븐 브레이크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같이 보도록 합시다. We are releasing Langdasha cookie as a playable character. When his skill activates, he enters a courtroom and faces an opponent. 법정으로 들어가서 쟤를 때리는데? Fight the opponent by pressing the slide button of your arguments while dodging their speech bubbles. 야, 능력이 이게 그 기억의 섬에 와사비랑 머스타드 그 무슨 자동차 타면서 막 문어 때리는 거 있잖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이 얼굴만 엄청 때리면 되나 봐. 그렇지? With the magic candy, Meldon fragment jellies are created during the final verdict. Granting extra. 멘탈 가루 젤리는 뭐야? 멘탈 날려버리는데? 멘탈이 바사삭 돼가지고 멘탈 가루 젤린가봐. 이 보라색 멘탈 가루 젤리가? 이게 마법스탕 효과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먹고 있지, 조그만 거. 마법스탕 능력은 그냥 변신 시 점수 증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짝꿍팻은 사건 파일입니다. 사건 파일은 가끔씩 앞으로 가서. 그래서 연기 잘하시는데 모두 날려버리는데요. 곧바로 흩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모으며 서류를 모을 때마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물은 대왕 대법전입니다. 하늘에서 무거운 법전이 떨어지며 장애물을 파괴하고 장애물을 파괴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역시 칼보다 센 건 책이야. 내려 찍고 뭐 먹진 않아도 되네요. 그냥 점수가 350만 점 증가.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뭐 장애물 파괴 점수 5만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물을 파괴할 때 그냥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호두까기 망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법전 보물, 요 신보물이랑 호두까기 보물이 있죠. 호두까기 보물이 버프를 먹을 거예요, 이번에. 먼저 여름방학을 맞아 트로피컬 휴양지로 피서를 떠난 호두맛 쿠키의 SP. 약간 해군 느낌이네요, 호두. 호두맛 쿠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프 확정이겠죠. 다음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처음으로 피서를 떠난다고 하는 랑그드샤마 쿠키의 슈퍼. 랑그드샤 나오자마자 슈퍼핑 나오네, 얘도. 랑그드샤마 쿠키입니다. 요즘 애들은 신쿠키가 나오자마자 슈퍼핑이 나오나 봐.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오는 마스터랜드를 기념하여 버플 먹으려나 해도 스타우르츠 스킨과 구름 가발을 쓴 다음 이제 트로피 경기 시즌이 스타우르츠 시즌이란 것 같아요. 시즌 이러한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결하는 후당탕 대토론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택한 편에 따라 칭호를 획득할 수 있고 칭호를 착용한 채로 미션을 완료하면 다양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나 위풍당당 된장찌개에는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의 수치다를 지지합니다. 용족의 수치다 뭐 이런 거야? 마지막으로 떼탈출 메인 에피소드를 보다 속도감 있고 짜릿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하드 모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하드 모드랑 노멀 모드랑 똑같이 나올라나? 보상을 따로따로 줘도 피로도는 20주자를 폐지시켰는데 다시 한 게 이게 오게티라고 했었어 내가 예전에.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하드 모드? Got more events ready for later in August. Well. First, we are releasing a new teamfight season, but with a twist. As for the rewards, you'll be able to get a random legendary treasure in this. 신규 레전더리 보물은 안 나온다는 거지? Toward the end of August, a new breakout random challenge season will start.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시즌? 바로 찬란한 용한 황금 시즌. 오 뭐야? 첫 번째 적 적이 나타났다. 어떻게 할까? 도망친다, 싸운다, 말을 건다. 뭐 포켓몬스터야? 상남자, 싸우기? 여기 근데 싸우기 고르긴 해. 지금 싸우기 눌렀어. 중간. 싸우기 누르면은 장애물을 200개 정도 파괴하여 내 강함을 보여주자. 도망친다는 뭔가 아무것도 안 줄 것 같고 말을 건다도 뭐 젤리를 많이 먹는 건가? 일단 뭐 미션 내용 막 이렇게 있고. 잠깐만! 시즌 상자가 무한 상자가 또 유지가 되나? 일단 무한 상자가 있긴 해요 왼쪽에. 떡밥인가? 8월달에도 무한 상자 이벤트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아서.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무한 상자 이벤트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 설마 갓데브? 마지막으로 8월 중순에는 베테랑 카푸치노. 범죄 카푸치노 맛 쿠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후가지로 떠난 아몬드 맛 쿠키의 에픽스킨, 여름방학을 지켜줘 아몬드 맛 쿠키와 꿈에 그리던 포상휴가를 떠나게 된 카푸치노 맛 쿠키의 슈퍼 에픽스킨, 알로하 서퍼 카푸치노 맛 쿠키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슈퍼 에픽이죠. 8월에 찾아오는 업데이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요즘에 근데 신쿠키 나올 때마다 슈퍼 에픽이 점점 나오고 있어. 이거 좀 빡센데? 묵주를 많이 필요하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일단 뭐 이번 업데이트는 법정런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자 아무튼 업데이트 미리 보기였고요. 미리 보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가 떼탈출 하드모드면은 슈퍼채팅 2000원 빵뱅빵뱅 5분 2223초 흑마늘 대사 조금 선덕네요. 히읗히읗 야식알무시네. 흑마늘이 뭐라고 했어요?
유튜브 편집하며 먹는 야식은 역시 파인애플 피자네. 아이고 우리 편집자님, 유튜브 편집하면서 먹는 야식은 역시 파인애플 피자지. 안되겠다. 아 우리 편집자님들, 제가 파인애플 피자 하나씩 보내드려야겠다. 진짜 치즈보다 파인애플이 더 많이 있는 편집하면서 파인애플 피자 드시길 바랄게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진짜 파인애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은 없는데 약간 하와이안 피자는 난 좀 별로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 도미노 피자 슈퍼슈프림 먹어본 분 있나요? 거기 파인애플 있잖아. 근데 그거는 맛있더라고. 파인애플이 있어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건가?